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짚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바통터치를 하면서 순매수 기조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또 기관이 들어왔고요. 12월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돋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또 기관이 매수력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기관도 사실 매도 포지션이긴 했는데요. 11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9거래 연속 매수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 외국인도 좀 유입이 되네요.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다 좋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없다 보니까 2%대 하락률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좀 소비 쪽도 볼 때가 된 걸까요? 일단은 소비 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편의점 쪽으로 제한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통이라는 소비가 확대가 돼서 이 BGF 리테일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리두기 제한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강화의 어떤 수혜로 인해가지고 편의점 매출이 증가했다. 여기에 좀 전반적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다 참고를 해봤는데 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1월 11일, 13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는 그게 리포트가 우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좀 바뀐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해서 실적 예상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 주가를 이끄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시장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 정도였다면 아마 지금 정도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실적 모멘텀, 4분기 실적 모멘텀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살 만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없나? 우리 예상치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나?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기업을 찾다 보니까 BGF 리테일 좀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1일부터 지금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에서 매수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간이 13일이라든지 17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도 동참하는 날이 있었는데 기관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추세를 전환시켰고 간간이 이제 13일, 17일 외국인 매수, 동반 매수가 들어올 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단 25일선과 그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지금 일단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21선이 이제 상승적으로 턴이 되게 되면서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우상향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저항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어떤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2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